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1, 8, 9, 10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의원 노연수입니다. 저는 오늘 탄소중립추진단, 탄소중립지원센터, 노원환경재단 관련 현안과 비전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10월 30일자 지자체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행안부 자치조직권 확충, 국민일보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기사에서 보신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이 10월 27일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시도 3급, 시군구 4급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하는 것으로 기구 설치 일반 요건 준수 시각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 국장급 기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장급 한시 기구도 행정안전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24년 1분기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인구 규모에 따라 지자체 실국수 설치 기준을 결정했던 경직된 운영 체계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유연한 운영 체계로 변화한 것으로 자치 조직권을 강화한 것입니다. 구청장님, 2022년 10월 1일 중계동 등나무 문화공원에서 개최되었던 2022 탄소중립 노원 한마당에서 환경부서를 과해서 4급 국장급으로 승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네. 네. 그리고 2022년 10월 5일 제275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정례 제2차 본회의 김소라 의원님과 구정질문에서 환경부서 승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그 당시 구청장님 답변은 탄소중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전 세계적인 과제인 만큼 자치구 차원에서 우리 구가 앞장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노원구 탄소중립 관련 정책 개발, 인식 개선, 컨설팅 지원 역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로서 부구청장 직속 탄소중립 추진단을 4급 국장급으로 신설하려 했으나 이미 노원구에 7개의 4급 국장급이 있어 더 이상의 신설은 어렵다는 서울시의 답변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노원구는 2023년 1월 부구청장 직속으로 4급 국장급이 아닌 기존 녹색환경과를 탄소중립추진단으로 편입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할 탄소중립정책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한개 팀만 신설되고 기존 과가 편입된 탄소중립추진단은 행정조직상 노원구 전체의 탄소중립 컨트롤타워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자원순환과가 교통건설국에 남아있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청산의 일회용컵 사용 및 반입 금지한 제로청산 캠페인, 관내 행사 시 분리배출 및 다회용기 사용을 통한 쓰레기 배출량 절감, 공공기관 및 공공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등을 지적하거나 추진하려 해도 구청 전반에 탄소중립추진단의 업무 관리 및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아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웠습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맞게 탄소중립추진단 조직 승격과 구청 전반의 탄소중립 업무 관리 및 감독 권한 부여, 자원순환과 이전 및 이에 따른 예산 확충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때도 그 구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행자부 그 지침 때문에 못해서 이제 그게 풀어졌기 때문에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구구로 승격을 하게 되면 밑에 과가 한세개 정도 붙어야 되고 우리 힐링도시국이 지금 과가 세개 있듯이 또 과별로 또 팀이 또한 서너 개팀 정도 12개 팀 정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좀 업무가 이제 앞으로 좀더 이제, 왜냐면 자원순환과 업무를 이쪽으로 좀 옮기기, 그거 외에는 아직은 좀, 그러니까 국으로 승격을 해도 그만큼 채워나가야 될 일들이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국으로 승격을 해봐도 그 밑에 일하는 이 관아 팀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괜히 그 어찌 보면
권한도 없는 그냥 위에는 국인데 밑에는 그냥 직원이 별로 없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다라는 지금 판단이어서요. 일단은 어찌됐든 내년도에 이제 그게 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하게 가는 과정에서 아, 이 업무는 탄소중립 추진단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걸 좀 일을 좀 내용을 좀 만든 후에 국으로 승격하는 게 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드릴 구정 질문과 또 앞으로의 또 이미 탄소중립 추진단이 갖고 있는 마스터 플랜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가 생기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환경부의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탄소중립 도시 넷제로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구조로 전환에 필요한 도시공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는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올해 7월에 전국 84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부는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초지자체를 관할하는 14개 광역지자체까지 포함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한 후 12월까지 예비 대상지를 우선 선발하고 내년에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 및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2024년 9월에 최종 대상지 10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는 10개소 선정 후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기본 계획 수립 이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도 이번에 참여 의향서를 접수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 예산 규모를 짐작하기 위해 참고로 2022년에는 경기도 수원 특례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되어 한 곳당 지원 규모는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이 60% 국비로 지원, 지방비는 160억 원 40% 투입되어 2022년부터 5년간 조성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탄소중립 추진단은 외부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탄소중립 추진센터 선정도 바로 그 결실입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 및 광역시도와 산하, 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의 각종 탄소중립 관련 공모사업에서 우리 구가 힘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탄소중립 추진단의 업무 관리 및 감독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구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 구청장님 약속하신 만큼 지금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우리 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도시 노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탄소중립 추진단의 어떤 감독이 권리 감독 권한이 좀 더 커지길 바랍니다. 네, 다만 이제 좀 걱정이 400억을 지원하는데 160억을 노원구가 돼야 되니까 그걸 5년 동안 하게 되면 한 1년에 한 35억 정도씩 이제 따박따박 내야 되니까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탄소 중립 쪽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년 9월에 탄소 중립 도시로 우리가 선정만 된다면 뭐 예산이 뭐 400억이 될지 뭐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맞게 예산만 잘 확보만 된다면 저희도 적극 매칭 투자를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고요. 그 사업들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라도 의원님 말씀처럼 조직이 조금 더 확대하고 좀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칭 사업의 경우 자치비에 자치구에 어떤 예산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을 초점을 둔다면 굉장히 큰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탄소중립 추진단이 적극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저희 자치구가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노원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우리구 탄소중립 추진단은 환경부가 진행한 2024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사업 공모에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가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과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조례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 탄소중립 계획 평가 완료 체계 구축 및 실천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로 우리구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내년 초 공개 모집과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3년 환경부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하거나 기존 내부 조직을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맞춰 재편할 경우 해당 인력이 센터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센터 업무에 따른 조직, 인력, 사무공간 등이 필요할 텐데 센터 운영에 대해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국비 50%, 우리 지방비 50% 해서 2억이거든요. 그래서 센터장 한 명하고 연구원 두 명,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를 이제 2억 내에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공간이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이게 공모를 해서 이제 어디서 할지를 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공모를 연초에 해서 지정이 되면 지금 공간은 아무래도 이제 환경재단이 입주해 있는 에너지 제로 주택의 그쪽 같이 가까이 있는 게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아서요. 그쪽에 그 상가 건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근방에다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부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지금 현재 환경재단 사무실 상황도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은 우리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탄소중립 관련 정책 연구와 민관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원활히 지원할 것이라 기대하며 좀 더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된 만큼 내실을 갖춰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재단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원 환경재단은 2017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설립되어 지역 내 환경시설들을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구와 정책 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노원을 위해 탄소중립 인식 개선 및 실천 운동의 주체로서 노원 에코센터와 중랑전 환경센터를 활용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지역 내 환경활동가를 지원하며 환경단체와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는 등 구민들이 환경 관련 정책과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환경재단 조직 구성을 보면 이사장 아래 이사회, 운영위원회, 감사,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국장 아래 사무국, 기획운영팀, 환경사업팀 그리고 위수탁 운영기관으로 노원 에너지 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노원 이지센터, 노원 이지체험주택, 노원 에코센터, 중랑천 환경센터, 노원 천문우주과학관이 있습니다. 2019년 설립된 노원문화재단과 비교해보자면 노원문화재단은 유보수 상임직 이사장이 있고 사무국의 이사장 포함 및 현재 44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반면 노원환경재단은 무보수 비상임직인 명예직 이사장이 있고 사무국의 사무국장 포함 6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2023년 예산서를 보면 노원문화재단은 재단 운영 69억 7천만 원, 위탁 운영 40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0억 원 가량입니다. 그에 비해 환경재단은 재단 운영비 5억 5천만 원, 에코센터 운영 3억 7천만 원,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 2억 9천만 원, 총 12억 원 가량입니다. 노원문화재단과 비교를 해보면 노원환경재단은 무보수 비상임직인 명예직 이사장이 있고 인원은 약 7배, 예산은 약 9배의 차이가 납니다. 본 의원이 늘 말하듯이 탄소중립 이행은 낭만적인 환경운동이 아닙니다. 경제, 복지,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인류 생존의 문제입니다. 구정의 방향성은 사업계획에 담기고 그 진정성은 예산을 통해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노원환경재단이 비전을 갖고 노원구의 환경을 위해 제대로 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유보수 상임직 이사장과 인력 충원 및 예산 증액을 숙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구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제 예산과 조직이 있어야만 일이 되는 거여서 다만 이제 문화재단과 비교를 해 주셨는데 문화재단은
는 이제 예를 들면 문화재단은 굉장히 조직을 키웠고 뭐 일도 이제 많고 대신 해당 부서는 과로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 문화도시과 우리 구청 조직으로 보면 문화도시과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제 어찌됐든 손발이 되어주는 건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데 지금 환경 관련한 거는 두 가지 그 의원님 이제 지적은 국으로도 성격이 필요하고 환경재단도 이제 밑에서 어떤 집행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좀 키워야 된다라는 두 가지를 요구하셔서 이게 이제 한꺼번에 이게 하기 해야 되는데 이제 상당한 예산 부담보다 필요하면 하는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은 너무 이제 구청 조직이 국 단위로 꽤 크게 있는데 환경재단이 그걸 받기 위해서 또 키워야 되냐 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정 없이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거는 조금 의원님과 또 우리 탄소중립 추진단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어차피 내년에 탄소중립 도시로 또 내년 9월에 선정만 된다고 하면 또 400억 예산을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각에는 당연히 국 성격도 해야 되고 환경재단도 이제 또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걸 먼저 좀 미리 뭐 대비를 해야 된다거나 환경재단을 먼저 지금 기반을 닦아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과연 지금의 환경재단에 예를 들면 조직만 키운다고 과연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지 지금의 환경재단의 인력풀에 대한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실제로 이걸 다 해낼 수 있겠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만 많이 증원하고 이사장을 상근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문화재단도 이 조직을 키우기 전에 경영과 외부 이렇게 저기 용역을 줘가지고 조직 진단을 좀 했었습니다. 문화재단 현재 역량에 대한 구성원들의 역량에 대해서 체크하고 어떤 걸 또 보완하고 또 어떤 걸 통합하고 뭐 어떤 거는 좀 인력 교체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환경재단도 하게 되면 좀 그런 객관적인 좀 외부에서 제3자가 좀 들여다보면서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성은 다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한데 절차는 조금 디테일하게 또 그 중앙조직의 국 성격과 환경재단의 확대는 조금 시간차를 준다거나 뭔가 좀 서로 좀 잘 맞아 떨어지게끔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문화와는 좀 다른 것이 탄소중립은 시기상으로 저희가 이룩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탄소중립 추진단이 또 마스터플랜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최초 유일에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저희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고민과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이제는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제연구단체 과학자들은 지표평가를 통해 세계 기후행동의 진행 상황이 비참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구가 탄소중립 도시 노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 도시 노원을 위한 거대한 전환을 꿈꾸고 이를 실현하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지혜로운 행정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